뭐야? 그럼 난 버린 건가? 김수경 씨가 힘 좀 써주면 안 될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 응? 아유, 어떻게 김수경 씨가 좀 도와줘. 그냥 루루루 다시 가게 해주든가.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는 특별한 관계니까 서로 비밀도 알고 있고.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라니? 그럼 무슨 큰일 날 소리. 아,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가서 다 폭로하세요. 에? 우리 엄마 나이 속였다고 폭로하시라고요. 그럼 저도 죽고 부장님도 죽고 같이 죽는 거죠. 근데 우리 새아빠 엄마를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만약 우리 새아빠가 엄마를 용서하시면 그땐 어떡하실래요? 그땐 다시 치킨 배달하실래요? 김수경 씨, 나라면 그거라도 고마운 줄 알고 하겠네. 아빠가 곧 후계자가 되면 세상이 바뀔 텐데 그걸 못 참고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컵 안 나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회장님 머자나 돌아가시면 박상무님이 그룹 회장이 되시는데 그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실까? 아유,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사과? 또 말이 짧아지셨네요, 오너딸한테. 죄송합니다. 아유, 기억 좀 해라. 기억 좀 해. 기억. 아유. 손 안 대고 코프셨네요. 청탁은 들어주고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고. 나는 할 만큼 한 거지? 그럼요. 왜요? 안 한다고 가시더니. 아유, 누가 안 한다고 했습니까? 하겠습니다. 저 계급장 다 떼고 이 멜사를 위해서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나갑 부장을요? 내가 자충수를 뒀어요. 설마 그 패를 받아들 줄은. 굴욕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깜빡했지 뭡니까? 제 실책입니다. 반대하시면 다시 불러서 안 되겠다고 할게요. 그럼 대표님 위신은 뭐가 됩니까? 남아이런 중천금인데 명분도 없이 말을 뒤집을 순 없죠. 좋습니다. 다시 마케팅팀 가서 일하라고 하세요. 그 사람 거기 가서 갑질 한번 당해봐야 합니다. 자기가 했던지 그대로요. 그럼 잘 해결됐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박상무가 갑부장 여기에 기를 쓰고 보내려던 이유가 대표님 감시하려는 거 아닐까요? 그렇겠지. 제가 잘 주시하겠습니다. 백 팀장, 우리가 긴장하기엔 상대가 너무 잔챙이 아니야? 예, 그래도 뭐 긴장을 놓지 말아야죠. 쥐 한 마리가 소동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뭐? 계약직 사원? 아, 참, 장성태 그놈 오빠를 완전 개무시했네. 그니까, 아이 그 자식. 언젠간 내 꼭 갚아준다. 그 자리에서 뭘 안 한다고. 아, 걔 버려. 써먹지 못하겠다. 그니까 임원쯤은 가야 써먹는데 완전 졸이야. 완졸. 왔니? 네. 어머니. 응? 저 백화점에서 동할머니 본 거 있죠? 동할머니? 예. 아주 잔뜩 바리바리 싸들고 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뭔 일이래요? 신수가 아주 환해졌어요. 옷도 럭셔리하고 핸드백이며 뭐며 부티가 아주 잘 흐르더라고요. 그래?
요즘 무슨 일이 있나? 이사도 갔다 그러고 레스토랑도 관뒀다 그러고. 어머, 그럼 남자 생긴 거 아니에요? 남자? 맞다. 어디서 돈 많은 남자 물었나 보네. 그래? 안 그러면 그런 돈이 어디서 나요? 어머, 벌써 시집 간 거 아니야? 뭐? 아유, 말도 안 돼. 아, 시집 갔으면 그렇게 조용하게 갔겠어. 아, 집까지 팔아치웠다면서요. 어, 손자라면 그렇게 끔찍한 양반이 집까지 싹 팔고 잠적을 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 결혼이야. 며느리 재혼 못하게 괴롭히면서 자기는 시집 가니까 창피했던 거지.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한 거지. 안 그래요? 왜 또 오셨나요? 처음에는 당신에게 화가 났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부모 자식을 갈라놓는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걸 따지러 오셨나요? 아니요.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러 온 거요. 어디서부터 꼬였던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내 자격지심 탓이더군. 내게 너무 과분할 정도로 당신은 어리고 아리따운 신부였어.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나 참 많이 당신을 좋아했어. 너무 애껴서 불안했어. 날 좋아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왔다고 의심을 하게 됐어. 이 자격지심이 당신에게 집착을 했고 나를 못난 남자로 만든 것 같소. 그걸 깨닫기까지는 참 오랜 세월이 흘렀소. 용서해 주오. 이렇게 무릎을 꿇기는 평생 처음이요. 내가 죄를 지었구려. 일어나세요. 이상하네요. 죽어도 용서 못할 것 같았는데 제가 잔인했어요. 그 이상의 복수가 어디 있겠어요. 평생 북에 두고 온 처자식을 그리워하는 줄 알면서 하나뿐인 혈육을 제가 뺏었어요. 외로움이라는 형벌로 고통을 드렸네요. 난 정말 외로웠어. 돈이 많으면 뭐하겠어. 외롭게 혼자 죽은 늙은이 뿐. 우린 참 서로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네요. 여보세요? 장 대표, 나 양문탁이다. 나 한번 볼 수 있겠니?